김은씨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 매주 토요일 5주에 걸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이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이붕우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붕우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그 그동안의 네. 경력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네, 네. 저는 군에서 장병 정신전력과 그리고 우리 군이 언론에 어떻게 우리 국민을 설명할 것인지 하는 예. 대언론 업무 예. 이걸 하고 이제 40대 정원고무실장을 끝으로 군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마 국방일보 아실 텐데 국방일보나 예. 국방TV 만드는 국방부 미디어 기관 기관장 국방홍보원장입니다. 그걸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대한민국 육군협회 대변인으로서 우리 육군 관련된 내용을 좀 뭐 여러 그 요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 예. 뭐 한 대학에서 지금 전쟁과 미디어 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군협회는 어떤 단체예요? 네, 육군협회는 2007년도에 이렇게 설립된 그 단체인데 예비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육군을 살아가는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민간 단체입니다. 네. 여기는 이사가 또 예비역도 있고 일반 우리 국민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민간 단체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5일이 이제 6.25 전쟁 발발 74주년 되는 날이겠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뭐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이제는 방산 수출 뭐 4위, 5위 되는 나라로까지 네, 네. 성장했는지 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무기 개발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네, 들어봤는데 네, 네. 오늘은 6.25 당시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지 네, 네. 그 얘기를 좀 생생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6.25 당시 상황 좀 간략히 우선 정리해 보시죠. 아, 네. 우선 6.25 당시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네. 6.25가 기습 남침이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뭐 푸틴도 이렇게 이번에 방북에서 뭐 얘기를 했고 특히 이게 6.25는 아시는 것처럼 6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 이 강토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고 소련이 지원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북침이다. 남침 뭐 이런 그 논쟁이 또 있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뭐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는 없죠. 예. 이제는 뭐 없는데 이렇게 그 역사적 사실도 한때 왜곡됐던 그런 그 6.25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네. 이번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남침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소련도 그때 참전했다. 맞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비행사가 뭐 참전했다. 예. 이거를 이미 스탈린의 남침 승인 문서 그리고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당시에 본국에 보고했던 내용 그리고 그 북한군의 정찰 명령 1호, 전투 명령 1호 이런 것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예. 다시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확실하게 우리 기습 남침에서 우리를 공격해 왔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했고 소련이 무기를 네. 대단히 많이 지원했고 네, 네. 그래서 6.25 당시에 네. 남북한의 군사력은 어땠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만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10만 병력으로 우리 한국군을 제한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한을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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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북한은 그 두 배인 20만 명이 기습 남침을 한 것이고 예.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대도 없고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탱크가 북한은 242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로였어요? 네, 아예 없었습니다. 참. 네. 화포 같은 경우도 뭐 그 북한이 두 배가 더 많았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찰기 위주, 연락기 위주로 22대가 있었는데 북한은 전투기가 262대다 예, 있었습니다. 예. 공중전력도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죠. 뭐 함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36척, 북한은 110척
뭐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전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네. 그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서 김일성이 기습 남침할 거라라고 하는 걸 사전에 포착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만약 네. 뭐 또 사전에 그 미국 저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제대로 포착했더라면 그렇게 우리 병사를 10만으로 제한하거나 뭐 전차나 이런 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네. 실제 그 미국이 병력을 굉장히 그 줄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철수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아, 지금이야 뭐 우리 그 군사위성이나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이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네.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네.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이 6.25가 이게 무기가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사례로 예. 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 아, 김풍익 소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으흠. 이분이 원래 광복군 출신인데 육사 특별 7기로 1948년도 10월 달에 육군 소위가 됩니다. 예. 아, 그리고 1950년 5월 1일 그러니까 6.25가 나기 직전에 소령으로 진급해서 포병학교에 있는 제2교도대대의 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전투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 교육시키는 포병학교 교관이군요. 네, 교관 그 대대장 역할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5가 나니까 2사단에 배속이 돼서 이제 의정부 북방에서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북한이 탱크를 몰고 이제 막 남침을 해오니까 예. 이게 원래 그 105mm가 곡사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포인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북한 그 전차를 대응할 수 없으니까 예. 이거를 그 포시를 내려서 수평으로 내려가지고 직사로 이제 쏩니다. 어. 아, 쏴서 적 전차를 한번 1차 공격을 했는데 네. 아, 적 전차가 그걸 막고 그 2차 공격으로 김풍익 소령 같이 공격했던 거기에 적 전차 포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곡사포마저도 직사포로 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 그런 뭐 탱크를 뭐 잡을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네, 네. 사실은 멀리 쏘는 곡사포였던 네. 거를 포신을 내려가지고 네. 탱크를 조준해서 쐈다. 그런데 네. 한 발 쏘고 명중을 했는데 네. 그 탱크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탱크에서 네. 반격한 거에 그냥 속수무책 당했다. 네. 그 얘기군요. 네. 네. 비록 그렇게 그 전사를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곡사포를 직사포로 활용해서 이렇게 적과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은 후에 추서 진급을 해서 중령이 되셨고 많은 훈장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풍익 소령. 네, 그 지금 중령으로 불립니다. 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6.25 전에 육탄 시병사라는 아마 말씀 좀 들었을 텐데요. 육탄 시병사. 네, 예. 이게 6.25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1949년 5월 4일 날 당시 송악산 그 일대에서 북한군이 이제 송악산을 공격해 오니까 으흠. 이거를 다시 우리가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적 토치카 그러니까 이제 적이 구축해 놓은 뭐 나무 뭐 또 이런 여러 가지로 구축해 놓은 그 기관총 그 토치카를 기관총 그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기관총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그 병사들이 올라가기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0명의 우리 그 용사들이 실제 그 박격포탄 81mm 박격포탄을 들고 가서 실제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네, 네. 기관총을 막아야 한다. 네. 박격포탄을 들고 뛰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몸까지 함께 던지고. 네, 이야, 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가 없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맨주먹 그냥 목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아, 6.25 노래 가사 뭐 요즘 6.25 노래 잘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 우리는 다 알죠. 아시죠? 네. 아, 이 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 네. 예.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에 찼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들. 이 6.25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예, 아, 참 그 예. 당시에 처절했던 우리 국민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맞섰지만 네. 무기가 부족하니까 뭐 속절없이 밀리다가 네. 결국은 미국이 참전하고 미군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미국과 관련된 얘기 좀 해 주시면요. 네. 미국이 그 참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해공군력을 우리 그 38선 이남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처음에는. 예. 그 후에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북에까지 해공군을 사용하도록 그 승인합니다. 근데 지상군 그 투입 결정은 6월 29일 돼서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 29일이면 전쟁 발발 후 불과 나흘 만인데 그죠? 근데 그때 이미 서울이 함락됐죠?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예. 3일 만인 6월 28일 날 서울이 이제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만들면서 거기에 김홍일 장군을 이제 그 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서 한강 방어를 합니다. 예. 한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제 한강을 방어하는데 그때 그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예, 예. 한강 진지에 가서 실제 전선을 시찰합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에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그때 이제 건의를 해서 지상군이 이제 투입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니까 미 24사단이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네. 일본에 있던 그 미 24사단의 스미스 대대를 긴급 투입해서 오산에서 이제 적 북해군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군 부대가 가지고 있던 대전차 무기가 실제 이 북한 대전차를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그래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아, 적전차가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군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처음 미군 네. 참전에서는 졌네요. 네. 최초 이 스미스 대대가 졌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대전 지구 전투에서 미 24사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때 딘 소장이 사단장입니다. 이분이 실제 이 로켓 이 발사탄까지 막 이렇게 이 하면서 이 싸우는데 예. 결국 여기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사단장이 포로가 네, 될 네, 정도로 네, 이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맥아더 그 장군에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 이거를 7월 15일 날 이게 이양을 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네. 맥아더 장군이 작전권을 네. 가지고 총 지휘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한 이렇게 거군요. 됩니다. 예. 실제 이제는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1993년 12월 1일 날 넘어왔고 그 후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걸 이제 전환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한국군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 그렇습니다만 네. 아무튼 전시 작전권을 처음 넘긴 거는 바로 6.25 직후 7월 15일이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미군이 이 한국전에 투입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적 오열 그러니까 적의 이 게릴라 부대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피난민들에 섞여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피난민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뭉쳐가지고 다시 복장을 갈아입고 이 미군 부대의 군수 지원 부대라든가 지휘소라든가 이런 데를 습격해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런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노군이 사건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노군이 양민 학살 사건 네, 네. 있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아주 그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피난민에 섞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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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군의 후방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군 병력이 미측이 굉장히 그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 병력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이렇게 말이 줄여놨기 때문에 지상군에 대한 그 병력 증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싸울 의지와 이 싸울 사람들,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있었죠. 싸울 무기가 없는 겁니다. 무기와 장비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군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군 병사는 수가 부족하니까 네, 예. 거기에 우리 한국군 한국 청년을 미군 부대에 배속시켜서 미군의 예. 장비와 무기로 싸우게 하자 예.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무초대사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이분은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효과나 이런 것보다 약간 그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청년들을 미치게 이렇게 증원해서 우리 병사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데 일부 이제 미군 지휘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초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한국군이 이 소통도 안 되고 언어 문제가 예, 있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이 청년들을 미군에 배속시키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초기의 반응이 있다가 차츰 이제 이 상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카투사 대전에 대해서 미치게 어필을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네. 무기와 장비를 달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주장하다 보니 예, 결국 예. 카투사 제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1950년 8월 15일쯤 되면 이제 전부 대구로 이제 다 이동을 해서 전시 정부가 대구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때 대구 지역에서 대규모 그 카투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 인원들을 그 일본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일본에서 훈련 받고 네. 전투에 투입 전투에 투입을 시킵니다. 네. 사실 결정적인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인천 상륙 작전을 맥아더 장군이 기획하면서 병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국 청년들을 빨리 그 의지도 있고 싸울 이런 그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빨리 받아들이자 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이제 카투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인천 상륙 작전에 한국 병사들은 그러나 소속은 미군 부대 소속인 그렇습니다. 그런 네, 방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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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급격히 역전돼 가지고 우리가 뭐 거의 압록강변까지 갔다가 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밀리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참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런저런 네. 거 떠오는데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들었기에 네. 말이 그 병 저 말 말이에요 말 네 말 네 말, 네. 기마 부대의 말 네 네 네 네. 근데 뭐 미군에 입대해서 미국의 영웅이 된 그 한국의 말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꽤 많이 알려졌는데 어디서 또, 제가 들어봤어요. 예. 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1950년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6.25가 나고 우리가 이제 북한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상황이 되고 예, 예. 1951년이 되면서 7월 12일부터 휴전 해상을 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지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고지전이 굉장히 그 이 심하게 이제 밀고 밀리는 그런 네, 전투가 네. 오래 지속됐죠. 예,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그 미군 그의 해병 그 1사단에 그 중위 한 사람이 야 이거 지금 그 고지에다가 탄약을 올려야 되는데 예. 이게 좀 그 인력을 하기엔 좀 부족 어렵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말 훈련소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말 하나를 이제 그 구입을 하는데 예. 이 말이 원래 이름이 여명이라고. 여명. 예 아침 해 뭐 이런 그 한침빛 예, 뭐 이런 예. 뜻인데요. 원래 이게 1948년에 태어난 그 말이고 키는 142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410kg 정도 됐고 이게 또 그 암말입니다. 예. 네, 순말이 아니고요. 예. 이 그 여명을 이제 그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처음에 고지에
무한동총을 이제 이렇게 싣고 올려보냈는데 처음에는 포소리 뭐 총소리에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아마 이 여명 이 말이 금방 이제 익숙해졌고 혼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예. 다음에는 혼자서 고지에다가 이 그 무한동총 포탄을 올려주고 내려오고 혼자 다 했답니다. 혼자? 네. 말이 혼자서 그냥 네. 그 포탄이나 탄약 같은 걸 고지 위로 올리고. 네. 네. 이야. 네. 예. 대단한 아주 예, 맛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반동총 탄약이 한 개가 10kg이 넘는데 아이고. 이거를 4개 또는 8개 정도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고지에 이제 올려놓고 해서 총 카운트된 게 386발을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앞마리. 그다음에 예, 예. 고지를 51번을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예. 한 56km 정도를 아마 운반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고지를 혼자서 쉬운 번 예, 넘게 올랐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 이름이 여명이었는데 네, 네. 미군들이 너무 이 말이 용맹하고 하니까 레클리스라고 하는 무모한 병사라는 그 호칭을 그 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네. 이름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전을 할 때 파편상을 좀 입었는데요. 그 왼쪽 눈하고 왼쪽 측면 파편상을 입었는데 뭐 작전에는 이상이 없어서 계속 작전을 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작전이 끝나고 상병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한테 계급장을 준 거죠. 네. 정식 미군 병사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전쟁이 끝난 1954년도에 이제 하사 계급장도 이제 달고 이렇게 한 계급씩 요 올라가다가 예. 미 해병이 교대하면서 이 그 말을 그러니까 레클리스를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해병대 팬들 턴 그 기지에서 예. 함께 생활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도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어요? 상을 참 나열하기도 많이 아주 벅찰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투 중에서 부상을 받으면 미군들이 퍼플 하트상이라는 걸 봤는데 예. 이 말이 두 번 부상당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전투유공 해병 모범 메달도 받고 동성 대통령 부대표창 뭐 국방공원 메달 한국전쟁 참전 메달 유엔군 한국 참전 메달 해군 무공 훈장 그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 표창까지 받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 된 거라군요. 네, 네. 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그 미국 그 군사 군 관련 표창 외에도 1997년도 미국 라이프지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미국 100대 영웅에 이 레클리스를 선정을 합니다. 야, 네. 100대 영웅까지.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에 계급은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중사 진급까지 시켰는데요. 네. 네, 중사 진급은 당시 그 펜들턴 기지의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주관을 했고 네. 함께 싸웠던 그 해병 11,700명이 퍼레이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뭐라고 할까 이 재미있으면서도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요? 말한테 미국이 미합중국이 국가연금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 연금을 말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말이 직접 수령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 그 말한테 부여 지급되는 국가연금을 가지고 여색을 이제 편안하게 살았고 또 아마 관리 비용으로 썼겠죠. 네, 예. 세 마리의 그 자식도 낳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1968년도에 사고가 나서 철조망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결국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여명에 대한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6.25 전쟁에 우리 국군의 전 사상자가 모두 몇만 정도 됩니까? 네.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는 전 사상자가 한 62만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전사가 13만 7,899명이나 되고요. 유엔군은요? 유엔군은 15만 4,878명이 전사상자인데 예. 이 중에서 13만 7,250명, 88.6%가 미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군이
대다수로 그랬죠. 전사장을 했다. 그때 참전했던 군인이 네. 총 연인원으로 말하면 몇만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당시 참전군인 우리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는 90여만 명이 참전을 했거든요. 90여만 명.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남으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이 한 3만 9,200여 명이 이제 생존해 계시고 이 중에서 85%가 다 90세 이상. 그렇죠. 노령이십니다. 예, 예. 네. 이분들이 이제 참전 수당도 지금 지급하게 네, 돼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지자체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6.25를 앞두고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아,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 아마 이 74년 전 6.25가 바로 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그 항상 평화 시대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그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아까 우리 이봉우 대변인 6.25의 노래 네. 기억하시는지 뭐 언급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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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 노래 함께 들으면서 네. 네.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네. 육군협회 이봉우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의 노래 KBS 합창단의 목소리도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